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 피지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 강의는 그게 길지 않아요. 설명만 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해드리고 빨리빨리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이 필요한 이유, 운동이 필요한 이유겠죠. 결국에 스태미너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같은 연습을 해도 어떤 친구는 체력이 좋고 어떤 친구는 체력이 안 좋다고 했을 때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체력이 좋은 친구가 스태미너가 좋아서 10시간, 20시간 연습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나중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운동을 통해서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힘들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연습을 해도 목이 쉬지 않고 몸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호흡의 힘. 결국에 이 성량이라든지 고음으로 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호흡의 힘이라는 건데요. 이 피지컬이 좋다는 것 자체가 그 호흡의 힘이 좋아서 내가 낮은 음을 낼 수밖에 없는 성대지만 고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텐션. 우리가 근육을 쓴다는 게 결국에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인데 노래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수축, 텐션입니다. 그래서 고음을 내거나 노래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 하는 이런 이완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하는 텐션을 주고 텐션 후에 이완을 줘서 더 이런 걸 줘서 소리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에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몸을 쓰는 법을 알아야만 아 이게 소리에다 힘을 주는 법이고 아 이게 소리에서 힘을 빼는 방법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근육의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거기서 텐션과 이완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알아야 소리의 느낌도 다르게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가는 건 시즌2에서 훨씬 자세하게 가겠지만 여러분이 일단은 이 시즌1에서 이 스태미너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호흡의 힘을 키우기 위해 텐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피지컬이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피지컬 수업을 배우게 될 텐데요. 운동복 입고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장유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교와 함께, 사실은 제 학생이에요. 학생과 함께 한번 여러분에게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